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인 화가인 김영삼 작가와 이모그래피 창시자 허웨태 작가가 손을 잡고 콜라보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각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30년 우정을 이어온 두 작가는 연과 반야심경을 바탕으로 한 작품을 선보여 관심을 더합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중년의 두 남자가 활짝 웃으며 나란히 걷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만나 어느덧 30년이 훌쩍 지나 함께 전시회를 연 우성헌, 김영삼, 무산 허웨태 작가입니다. 우리나라 대표적 문인화가 우성헌과 서해를 넘어 이모그래피를 창시한 무산. 두 작가 모두 이제는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유명 작가로 성장했는데 작가로서의 출발은 허웨태 작가가 조금 빨랐다고 합니다. 내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허예태를 만났는데 그때는 허예태 선생은 아주 유명해가지고 어디 공모전이나 그 미술 실기대 나가면 막 대상 받고 그러는데 나는 입선밖에 못 해갖고 늘 부러움의 대상이어가지고 살아왔는데 30여 년이 훨씬 지나가지고 이렇게 거의 저 똑같은 위치에서 같이 전시를 하니까 저는 뿌듯하니 좋습니다. 무산이 거침없는 붓질로 해를 향하는 생명력을 담아낸 호일은 운문 문헌선사의 화두 1일 15일을 바탕으로 합니다. 마음이 무력에서 벗어나면 바야흐로 부처가 되고 시가 명가에 이르면 역시 신선이 된다. 일필지로 써내려간 글씨는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특히 무산은 10시간 동안의 사투 끝에 마음을 다잡으며 무아의 경지 속에 260자 반야심경을 도자기에 옮겼습니다. 초벌구위에 반야심경 260자를 쓰는데 초벌구위에다 작품을 하게 되면 온 정성과 시간과 모든 싸움입니다. 자신과 싸움인데 여기서 조금이라도 시간적으로 놓치거나 그러면 머물러서 붓이 안 나가거나 초벌구위에다 쓰기 때문에 또 전체적으로 그 어느 흐름을 잃어버리면 글자의 그 반야심경의 그 작품성에 대한 좀 이배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냥 10시간 동안 거기에다 몰입해서 전시장 반대편 우성헌의 작품들은 먹과 물의 현상이 해체되면서 작가의 심상이 녹아들어 있는 듯 합니다. 이목고 화두가 연으로 피어나 모든 생물이 생기고 퍼져나가는 자연의 이치, 생생지리로 거듭났습니다. 무산의 작품에서 강인한 생명력이 느껴진다면 우성헌의 작품에서는 생과 사, 현실과 꿈이 뒤섞인 듯한 아득한 편안함이 묻어납니다. 평생 그려온 사군자 대신 택한 연에서도 선비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저는 또 여름 태생이라 특히 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연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가까이 있을 때는 향기가 나지 않지만 멀리 가면 더 향기가 더 드러나는 그런 덕목에서 우리 사는 우리한테 덕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늘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는. 평생 붓을 들고 정진한 두 작가의 작품 세계는 마음의 고요함으로 향하고 있어 전통문화에 기반한 불교적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드러났습니다. 서울 인사아트센터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